안녕하세요. 풍경채입니다. 저는 지금 가평에 있는 어비산 자락에 와 있고요. 지금 이곳은 어비산장 들머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비산 1코스로 올라서 보엉이 바위에서 하루를 묵은 뒤 다음날 2코스 어비 계곡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머리인 어비산장에서 정상까지는 약 2.3k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초입부터 능선까지 약 한 40여 분 동안에 가파른 오름길이 이어질 겁니다. 소나기가 내려서 그런지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온도는 무척 선선합니다. 초입에서 60m 되는 지점 데크가 끝나는 길인데요. 이곳에서 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좌우측으로는 어비산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어비산 정상 인등선 방향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비산장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며칠 전에는 너무 많이들 오셔가지고 능선길에도 텐트를 쳤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많이들 오시나 봐요. 자, 들머리에서 180m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자틀로 해서 어비산 정상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거리는 1.95km입니다. 비 온 뒤에 습내음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죠? 숲이 향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촉촉한 게 무척 안정감이 있습니다. 등산로 곳곳에 이렇게 산악회 식별대가 있어서 뭐 코스 등로를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비산장에서 700m 올라온 지점입니다. 정상까지는 약 1.8km 남아 있는데요. 야, 역시 경사가 됩니다. 경사가 체감으로 느끼실는지 모르겠네요. 하늘에 아직 구름이 많네요. 저 멀리에서는 파란 하늘이 보이기도 하고요. 제발 비가 안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자면,
이 어비산이 예전에는 이렇게 관리되기 전에 이쪽 잣나무 숲으로 비박들 오곤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개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됐고요. 많이 오셔도 괜찮은데 관리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상권 살리기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듯합니다.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올라서 빨리 능선을 올라타야겠습니다. 예전에 비박을 했던 그 포인트입니다. 잠깐 쉬어가기. 저쪽에서 멧돼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빨리 자리를 떠야 되겠습니다. 자, 8분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능선 너머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좀 시원하네요. 자, 제가 가야 할 곳은 저쪽이고요. 이쪽은 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이게 유명산입니다. 요 아래가 유명산 계곡이고요. 저 멀리 중미산도 보입니다. 유명산 계곡의 물소리가 이곳까지 우렁차게 들려오네요. 잠시 쉼터에서 숨좀 고르고 가겠습니다. 보이는 쉼터 다 쉬어가기. 멋지다. 이런 게 동양의 미지. 자, 가야 할 곳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구름이, 먹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보이네요. 너무 깨끗한데.
먹구름 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지런히 갑시다.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그렇게 대기 열기가 높진 않습니다. 자,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자, 어비산장에서 1.6km 되는 지점이네요. 어비산 정상까지는 0.85km고요. 여기서 부엉이 바위까지는 한 500여 m 정도 남은 듯 싶네요. 마지막까지 부지런히 가봐야죠. 이 산 등로 주변에서 야생동물 소리가 종종 들리곤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자그마한 종 가져다니면서 저희 존재를 알리기도 하고 또한 동물에게 신호를 주기도 했었는데 유난히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나 싶어서 빼놓고 다니는데 오늘은 필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비산장에서 2.1km 되는 지점이고요. 정상까지 430m 정도 남았습니다. 다 왔네요. 부엉이 바위 전망 데크에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 힘들어. 아이고, 대다. 현재 시간 5시 52분이고요. 어비산장에서 지금 부엉이 바위까지 약 1시간 40분 정도, 박배낭으로 1시간 40분 정도 걸렸네요. 자, 구름이 걷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45분이고요. 이렇게 세팅은 다 마쳤습니다. 혹시 밤에 비가 올 수도 있어서 조금 텐션을 조금 주어서 좀 각을 좀 잡아놨습니다. 하, 참
멋진데. 자, 더 늦기 전에 저녁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은 정말 간단히 준비했는데요. 과일, 바나나와 천도복숭아, 토마토 하나, 그 다음에 떡,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날 아침입니다. 정말 고요한 밤이었고요. 구름이 가득해서 텐트에는 결로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간간이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긴 하는데 곧 구름에 가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아침 오던역에는 비가 오진 않을 것 같고요. 천천히 아침도 먹고 텐트도 좀 프라이를 좀 걷어서 뭐 마르진 않겠지만 조금 물기라도 닦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뒷정리 아니 온 듯 마무리 다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비산 정상을 경유하고 이 코스 방향인 계곡 코스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어비산은 해발 829m이죠.
가평에 여러 유명한 산도 많이 있는데요. 그 유명세에 가려져서 어비산은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어비산을 오면 아담하고 산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일리 방향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숲이 여느 산 못지않게 관리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감목이 잘 돼 있어서 산이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숲이 참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길을 걷고 있자니 흡사 마장터 느낌이 납니다. 참 조용하고 좋은데요. 하산을 다 했습니다. 이 포장도로를 따라서 한 500m 정도만 내려가면 산행 들머리였던 어비산장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비산 풍경은 어떠셨는지요? 날씨가 흐린 관계로 다소 구름이 가득했던 그런 풍경이었지만 가평에 유명한 산들에 밀려 있는 좀 소외된 산 치고는 정말 멋진 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멋진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